안녕하세요, 호팝입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거입니다. 여기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뜯으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짜잔! 이게 무엇이냐고요? 지금부터 봉지를 벗겨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붓을 무한 동력기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정말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게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기 나와라 딱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원자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다시금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고 보면 아이언맨도 가슴에 에너지원이 있어가지고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힘을 뿜뿜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붓을 이용해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붓을 가운데 넣으면 구멍을 타고 붓이 나와서 뿅해서 여기서 뿅해서 다시금 여기 뚝 들어가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된대요. 그럼 여기 있는 구슬이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 거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다. 하나, 둘, 셋. 어? 아니, 분명히 이게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면 구슬이 내려와서 점프 대 점프해서 여기 다시 들어가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 아니었나? 아, 뭐야. 케이블이 있는데 USC 단자가 있습니다. 잠시만,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야, 아니 모터가 있는 건가? 없는데? 여기 구멍이 있는데 USC 단자 끊는 곳입니다. 이렇게 꽂고 그리고 외장 배터리 연결해서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지? 지금 케이블 연결해서 충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잠깐만,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데 버튼 아닙니다. 작동 버튼이 없어. 밑에 있나? 밑에 없어요. 여기 호스를 구멍에 넣으면 저절로 작동이 되는 건가? 그럼 이거 케이블 빼고 간다! 붓을 위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이야! 설명서 있다. 아, 여기 설명서를 읽으니까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전원 버튼이 맞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작동!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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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운동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원리의 아이템인데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나무가 있는데 잠시만 여기 USB 단자가 있는데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고 약간 이거 불량 같은데? 여기 이런 것들을 나무판에 꽂는 건데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안 맞아! 안 들어가! 구멍이 너무 작아서 이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불량이다! 불량!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는 꼭 확인을 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까 이거 대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와 이거 갑자기 작동이 돼가지고 구슬이 계속해서 무한 회전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잘 돼.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니까 더 신기합니다. 그럼 배터리 충전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면 오! 지금 여기 보면 불이 파란색이 되었거든요? 이제 된다. 가보자. 구슬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 오 떨리다 떨리다 가보자. 자 간다! 준비하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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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된다. 오! 하나 더 하나 더. 자 구슬 두 개! 오! 세 개! 오! 구슬 네 개! 구슬 다섯 개! 와 구슬 다 어디 갔어? 우와 이게 계속되네. 근데 구슬이 많으니까 구슬이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구슬 하나 있을 때가 제일 잘 됩니다. 우와 이게 근데 어떻게 계속되는 거지? 여기 밑에 부분을 케이블 연결해 충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터가 밑에 있을 거거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 부분이 뭔가 구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 구슬을 여기서 떨어뜨려도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안 돼. 오. 어 뭐지?
어? 잠시만 여기. 아 여기 보면 동그란 게 살짝 보이지 않아요? 이게 자석인 것 같아요. 구슬을 여기에 놔둬도 오 이렇게 올라가. 오 이렇게 움직인다. 도이 여기 배터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나 구슬을 끊었지 배전을 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시끄럽다. 여기서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구슬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난다. 가자. 이거 진짜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다. 약간 이거 기울여볼까? 아, 잠시만 기우니까 구슬 자체가 가운데 구멍으로 안 들어가. 그리고 이게 전원을 끄면은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도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롤러코스터 타가지고 올라갑니다. 우와 하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빽글빽글 돌고 빽글빽글 돌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약간 낮은 곳에서 회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 여기서 낙하가 되었으면 이것보다는 낮은 곳에서 회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뭔가 힘이 가해져야지 360도 회전이 가능한 놀이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놀이기구는 없네. 그러면 이게 우와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위험하겠죠? 하나, 둘, 셋, 넷. 잠시만, 구슬 다섯 개였는데 한 개 어디 갔지? 구슬 이거 못 찾으면 안 되는데? 여기가 거둥이가 여기 와가지고 구슬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어, 저기 있다. 찾았다. 구슬 다섯 개. 어쨌든 오늘 이렇게 구슬 무한 동력기를 사용해 보았는데 결과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안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배터리 힘을 이용해서 작동이 되는 거였어. 진짜 저절로 무한으로 구슬이 회전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했었으면 집집마다 이거 하나씩은 다 있었겠죠. 요즘 안 그래도 전기세가 점점 오르고 있는데 전기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언젠가는 이런 게 실제로 만들어져서 무한 에너지가 집집마다 공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작동시키면서 끝낼게요.